바람이 몰아친다. 주인공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꿈에서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닐까? 아, 달리는 열차이구나. 열차 위에 집이 있는데? 아닌가? 포썸 스프린트. 이거 누구지? 여기 누가 있는데? 아, 이거 한글 패치 아직 검수 중이에요.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조만간 검수가 끝나면 나오겠지. 내려가 보자. 손날 점프 가자. 하나, 둘, 셋. 뭐야? 공 점프 안 되지? 이쪽에 하나 더 있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오른쪽 끝에?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올라오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여긴 아까 가봤죠. 그러면은 가운데 왼쪽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아직 검수 중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글 패치 완료되면은 그때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검수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서 떨어지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가? 오른쪽 위에 못 가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거 잘 살펴보자.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게 없으니까
그쪽 위인 것 같아. 올라가서 오른쪽인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긴 것 같아요. 아, 빛이 위쪽을 가리킨다고? 일단 올라가 볼게. 잘 안 보이긴 해. 여기 아까 왔던 데인데? 그러면 왼쪽 맨 위인 것 같아요. 스타맨 어디냐? 올라가 보자. 여긴 것 같아요. 여긴 아까 가고. 어, 어디지?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어디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 열차를 타는 거 아닐까? 타보자. 어? 여기는 갔고 다시 올라갈게요. 죄송해요. 제 빨간 빛을 못 봤어요. 제가 오른쪽 위인 거 맞아. 미안해. 빨간 빛 따라갈게요. 근데 이제 빛이 안 나오는데? 쭉 가서 끝까지? 옆에 있었다고요? 아, 잠깐, 옆에 있었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모니터가 어두워서 그런가? 잠깐만. 아, 밑에 있었다고요? 아, 미안해. 아, 밑에 있었다고? 아, 이게 제가 좀 밤눈이 어두워요. 이게 저 라섹 수술해가지고 옛날에 밤눈이 살짝 어두워. 옆에 있었다고? 어디지? 그거 말고, 얘 말고. 아, 여기 아니야? 방금 밑에라고요? 밑에라고? 어디지? 야, 잘 안 보이는데? 한 칸만 밑으로 하면 된다고? 아, 저 번쩍거린다, 저기. 번쩍거린다. 내려가면 되거든요? 내려가면 되는데. 어, 왜 내려가지지가 않지? 여기가 아닌가?
약간 비가 악몽에 출연한 것 같은데? 왠지 오늘 거울 볼 것 같다. 거울 보고 어? 부재중 메시지. 수학제 연극이 올픽엑스에서 열립니다. 포썸 스프링즈의 무시무시한 역사를 관람하세요. 할로윈이라고? 농담인가?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요? 고양이의 하루. 일단 좀 뭔가 이 이야기가 좀 더 나은 이야기가 되려면 얘가 좀 그걸 해야 돼. 그거 취직을 해야 돼. 뭐가 됐든 간에 그, 아 네 지효현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아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하셨다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얼른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하시고요. 힘내세요. 화이팅. 아이 오케이. 그래, 얘가 이제 자퇴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기분? 좀 거기서 막 징신빙 도진 거 아니야? 막 괜히 막 이제 과 동기가 아니면 선배가 이제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그 내면의 악이 끌어올라서 막 뛰쳐나온 거지. 엄마, 어머니, 아 진짜. 최초로 대학에 간 브로스키. 아, 이 집안에 대학에 다녀온 사람이 없구나. 아, 내 제마 자신이 고마워요. 아, 좀 그렇다. 이거 약간 우리 아빠랑 비슷한데. 아, 지금 주인공 좀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이건 딴 얘기인데 저도 대학교 자퇴했거든요. 그리고 막 저희 아버지도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진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좀 계획을 했다고. 아, 난 이게 되게 소름돋아. 그래서 막 제가 막 대학을 다녀오기를 바라셨거든. 근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해가지고 자퇴하고 나서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 아, 이게 좀 그래서 공포 게임이야. 봐봐, 지금 이 게임 심리적 공포가 있어. 아, 네, 비코스 90원이 감사합니다.
지금 담보 잡힌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선택지 왜 이런 게 있지? 할로윈이구나 진짜. 박쥐와 달, 어둠과 마주하네. 밤은 까맣고 난 과자를 만드네. 전자레인지, 아껴둔 피자인지, 차갑게 식었는지, 그래도 맛있는지. 그래서 전 되게 정말 그 진짜 죄책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근데도 이제 뭔가 제대로 뭔가 하려고 이제 항상 그러면서 이제 와우를 하던 그 5년간 그 와우를 하면서 이제 그 2년간 대학 자퇴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와우를 하는데 딱 그 시절이 지금 생각이 나. 이 게임을 하면서 좀 뭔가 그런 시기가 나한테. 아, 네, 비코스 90원님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퇴하고 저는 바로 군대를 갔다 왔거든. 군대를 일찍 다녀와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만두고 이제 와우를 한 거죠. 아, 네, 네, 누구신인가 다. 호박. 저 지금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요즘은 효도 열심히 합니다. 최근 들어서 효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기대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대가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도 장남이고 저도 장남이고 뭔가 그런 기대가 더 그래서 크셨던 것 같아요.
장남이세. 아직도 저러고 있지. 무야 끼고. 와, 씨, 이게 영화야, 게임. 아, 네, 2000. 아, 네, 이응형님 감사합니다. 이제 안에 들어올 수가 있네. 야, 근데 주인공이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제정신이 좀 남아있다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무슨 뭐 파티에 가고 무슨 수학제에 가고 이럴 때가 아니라 뭔가 어디 일할 만한 곳을 찾아보는 게 정상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제 뭐야, 무슨 사고 일어났네. 아, 행사 날이니까 이제 도로를 통제하는구나. 전투도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왔습니다. 아, 내 이대로 있으면 나는 끝이야. 이미 조졌지만 더 조지는 이게. 아, 네, 지우현님 아이 많은 감사합니다. 아, 네, 수술 잘 성공하기 빌어요. 힘내세요. 꼭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파이팅. 네, 지우현님 후원 감사하고요. 얼른 또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내 이제 M생이라는 걸 드디어 자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와우를 딱 끊고 아는 형이 꽂아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배가 이제 그 꽂아준 회사가 있어.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게임 회사 생활이 시작이 됐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팀에 있었지만, 근데 사실 대부분 꽂아준 회사들이야, 생각해보면.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핸즈온 모바일, 그러니까 EA 모바일도 아는 분이 계셨으니까 또 제가 좋은 조건으로 들어간 거고. 좀 약간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그 도와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아마 좀. 좀 많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떤 행운보다도 가장 큰 행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님들이 저를 빅 스트리머 만들어 주셔서 최고의 행운이다.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이런 행운이 없으면은, 사실 이런 인복도 행운이라고 한다면 행운이겠죠? 이 방송도 힘들거든요. 사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 근데 이제 많이 봐주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운이 좋은 거야. 인터넷 사이트를 썼다고? 아, 네, 지구 2의 김도님 감사합니다. 수학제 갈까?
아니다. 걔한테 가보자. 그래.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마지막 모그님 이기하기도 했구나. 그렉한테 가보자. 아, 네. 마지막 모그님 이기하기도 했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전국계는 활동? 근데 이거 비랑 놀아야 돼? 아니면 그렉이랑 놀아야 돼? 그렉이랑 하루 있어 볼까? 이제 일사군이 끝났죠. 감사합니다. 아, 잠깐 노는 거구나. 야, 오늘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는 널 믿었단 말이야. 아, 진짜. 아, 이거 갑자기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 게임. 나도 좀 나가. 잠깐만, 수학제가 여기서 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열리는 건가? 잠깐만요, 제가 대사를 몇 개 빠뜨린 것 같아요. 어디서 열린다 그랬지? 여기 들어가 볼까? 아이포르님, 네, 에로엘은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거기 가보자. 푸드 동키 가보자.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까?
이거 누구지? 뭐야? 벌칙 수행 중인가? 3소에 2차까지 하고 왔는데 아직 따고 계셔. 아, 이거 풀타임 좀 길어요. 한 10시간 될걸? 게다가 아까 무슨 미니게임 하나 왔는데 내가 거진 1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모든 분기 다 보려면은 좀 더 걸리겠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안 끝날 것 같아. 하루짜리는 아니야. 오, 여기 욕말. 응? 점? 스캠? 제나? 빌 돈. 유령이 산다고? 얘네들은 약간 무슨 오컬트 집단인가? 일단 축제로 갑시다. 네, 주인공 암컷이에요. 아, 집에 가면 된다고? 아, 떠돌이들이에요 그냥? 아 맞다, 전에 그 뭐지? 그때 술 마시러 가기 전에 막 거울 보고 혼자서 대화했잖아. 이번에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왠지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아, 요새 내가 하는 게임들이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지? 주인공 주인공이 멀쩡한 꼬라지를 못 봐요 그냥. 요즘 트렌드인가? 아, 역시. 아, 네, 김도의 조그만 엿보기 구멍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옷차림. 무서워질 시간이군. 멋져. 위치 데걸.
오늘은 별 얘기 안 하네. 이제 가면 되는 건가? 수학제. 잠깐만, 그 방 치운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야, 점프가 안 돼. 이 게임 시작한 지 한 7시간 된 것 같은데. 수학제. 운명의 바퀴. 점집인가? 보인다고? 카드가 말하길, 너는 뭔가 원해. 언젠가 얻게 될 것이지. 그럼에도 네가 갈망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남아있는. 절대로 얻지 못하게 된다. 아, 네, 힘내라 너구리님 9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힘내라 너구리님께서 9개월 구독, 네, 고마워요. 아, 일진보소. 많은 걸 배웠구나, 아이야. 물풍선 맞추기? 공포의 물풍선 던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데? 저기다 맞추는 건가? 아! 어! 아, 이거 좀 빡센데? 이거 예측해야 된다, 이거. 아, 잠깐만, 얘, 얘, 이거 비 아니야? 비 아니야? 얘? 이거 비. 아, 눈색이 달라요? 다르네요?
마을 홍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구나. 어, 그 마을 그 뭐지? 대표 위원들 운영해? 걔네들이. 수학제 연극을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 10분 남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20% 정도가 실제 역사고 80% 정도가 유령이야. 대사 볼 시간 5분 남았대. 93년 잔뜩 지친 덧사냥꾼들이 보이는군요. 존, 형제여. 그래, 스티븐 형제. 이곳 형승 지지에서 내려보니 저 아래 터가 보이는구려. 그리고 그 근처엔 거대한 죽은 나무 한 그루와 샘 또한 있는 게 보인다네. 은혜를 받은 기록은 스티븐 형제. 300개의 비버 가죽을 지니고 다닌 이 길고 고난 여정에 의해 목이 심히 마르니 말일세. 어서 서둘러 가세. 이보게 여행자들이여, 무진장 늙은 노인네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제발 도와주세요. 뭐? 잠깐만, 이거 내가 골라야 돼. 망치면 안 돼. 이게 애드립인가? 이게 원래 대사고 이게 애드립인 거지. 초췌한 마녀예요. 모습도 끔찍하구나. 이걸로 가자. 내가 그대에게, 그대들에게 저주를 거니 그대들은 오늘 밤 비명 횡사할 테다. 침착하게, 스티븐 형제.
허나 젊은이들은 몰랐다. 마녀는 그저 말로만 저주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게 무슨 얘기지? 도와주세요. 누가 감히 나서 불쌍한 여행자를 도우시겠습니까? 달과 별들이 우리 위에 뜨나니 선생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문제죠? 너도 이거 함? 어. 마녀다. 당신께 맹세코 친구여, 바로 오늘 이 소름끼치는 노파가 내 형제와 내게 저주를 걸어 죽게 하였소. 제길, 우린 죽은 나무 아래 이 샘에서 야영을 했는데 내 형제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300장의 비버 가죽과도 같이 생명은 빠져나가 버렸죠. 으악! 갑자기 가슴이. 와. 여기서 손절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아직도 저기선 저주가 갈구하는 피는 끝도 없으니. 귀신이야? 형제여, 이제 우린 귀신이요. 아, 날 뚫어져라 쳐다보는 저 300마리의 비버 인형들이 내게 고통을 안겨주는구나. 이곳에서 죽은 모든 이들은 저주 때문에 떠날 수도 없는 것 같구려. 그 마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알긴 할까? 이제 마녀 나와야죠. 메이 나와주시고. 망할. 무엇? 아, 운을 띄워준 거구나. 무엇이건 자신의 길을, 뭐? 모든 길은 죽음으로 이어지리라. 좋아? 당신 버스 정류장에서 어린 마녀여, 내가 당도의 또다 숲의 신. 어린 마녀여, 내 지혜를 말하여 주지. 우리는 시작하고 우리는 끝을 맺는다. 밤중에 숲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니. 이거 약간 연극을 빙자해서 팩트 폭력을 하려는 거 아니야? 조심하시오.
비버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니 마을 최대 수확물은 옥수수와 호박입니다. 사실 이 마녀에 대한 신화는 수세기에 거친 종교적 박해의 나가시는 길에 포썸 스프링즈 산업 회의소에 전단지 하나씩 챙겨가세요. 마을 경제에 도움을 주세요. 이제 뭐 하지? 데이트 같은 거라고? 상업회의소 사람들이랑 뷔페 가기로 했다고? 아, 네, 현풍이 빠빠님. 아, 네, 10,000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갈 데가 없네. 집에 가서 자야지. 밤인데. 수사. 아, 네, 아룬 드나야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라고? 존시나가 범인이. 아까 그 납치범 실루엣 보였어요, 왼쪽 위에. 그거 말고는 없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뭐야? 왜 내 말을 안 듣지? 좀 수상한데? 저 이모도? 우물인가?
납치범의 실루엣. 그리고 오른쪽은 뭐지? 우물 안에서 본 건가? 검은 구멍? 아, 지워진 거라고 뭔가? 그렸다가? 밴드 연습? 좋아. 어, 여기 치웠네? 뭐야? 금고? 뭐야, 집 안에 왜 이런 데가 벽 뒤인가? 잠깐만, 여기 왜 트위터가 있지? 어머니. 몇 년 전의 일이라고?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않나요?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삿대질하지 않을까? 너도 이제 다 컸나 보구나. 그냥 말씀하세요, 엄마. 이 사건 이후로 아, 빚을 졌다고? 네 사건?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 혹시 주인공이 그 누구 좁해가지고 좀 다치게 만들어서 병원 신세 진 건가? 아, 담보대출 받았다고? 집담보 했구나. 다시 고리대금 업자한테 껐나?
사채업자구나. 부엌에 사망한 채로 누워있는 남자가 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사망한 남자. 같이 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오른손엔 피가 묻어있었지만 총은 없었다. 죽은 사람의 머리 뒤엔 상처가 있어. 직원 뭔데? 그래, 죽은 남자한테 있던 상처는 어떤 상처지? 아, 네, 양코 신사님 2여구독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채널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2여구독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가로로 몇 인치쯤 되는 직선 상처. 머리칼엔 묻혀있었음. 직선 상처? 방에 같이 있었다던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가 죽은 사람 머리에 자석을 이식했고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상처가 있었던 거죠. 용의자는 무슨 초강력 자석 같은 걸 피해자 이마에 댔는데 머리에 있던 자석이 뽑혀 나온 것이죠. 범행 도구는 냉장고에 붙어 있겠죠. 새로운 시. 가을의 바람. 가을의 죄악. 가을의 시간. 가을의 범죄. 차조코프 있네? 올라가보자.
뭔가 뜬 것 같은데 방금? 어 그래 여기 아놀드 애플바움 광산 회사 소유지? 아, 창문 밖에 저 모습이 보인다고 만화를 그렸구나. 비 오는데 별이 보일까? 뱀자리? 거대 뱀. 거대한 뱀이 땅 속에서 솟아나서는 마을들을 상대로 전쟁을 걸었지. 마을을 둘러싸고 또아리를 튼 순간 마을 사람들은 눈치채고 만 거지. 그래서 서로 연합해. 뱀이 죽었구만. 거대 뱀 거대 뱀 거대 뱀 이건 전에? 사람 죽는 얘기라고? 영맥 그레머시 죽은 자와 얘기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아, 이 사람의 영혼이 죽은 뒤에도 돌아와서 자기 몸을 통해 말했다더군. 몸이 죽어 있었다고? 교훈이 뭐죠? 방금 오졌다고 한 것 같은데? 오졌구나. 이틀 뒤에 또 올 거지? 거대한 뱀 그레머시
그래서 그 별은 얼마나 많이 있죠? 아, 네, 카페인 폭발 펑펑님 5개월 구독 고마워요.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려가보자. 할아버지 얘기해준다 그랬지. 너희 집안 식구들은 맞선꾼 내력이 있단다. 아빠 쪽 말이야. 광산 노동자들이 군대와 충돌이 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 얘도 할아버지야. 그래, 할로윈 때 납치당한 애는 누구지? 한 명 없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가지? 그래? B? B한테 가보자. B한테 갑시다. 아, 납치 현장 가보자고? 가볼게요. 뭐야, 얘 밖에 나와있네? 이직했나? 그러면 그 철물점 이름 관뒀구나. 점?
그래, 캐시는 어디 갔을까? 아, 내 동물사관이구만. 블랙메탈, 크로스오버, 쓰레쉬, 힙합. 아, 약간 그런 쪽이구나. 언제 한번 누가 집까지 따라온 적이 있어? 철로에서부터. 여름 때쯤이었는데 어깨 너머로 누가 보이는 거야? 절로 가보자. 솔직하게 말해보자. 크고 낡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누굴 들쳐내고 갔다고요. 아, 네, 야로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네, 남인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호스팅 고마워요. 한패 아니야? 정말 수상한데? 와, 인성모습. 아, 그래, 오늘 그 뭐지? 밴드 연습날이었지. 일단 비한테 가자. 오, 누가 들어오는 건가? 아, 이제 새로운 가게가 열리는 거구나.
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 좀 궁금하긴 하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사는 건가 얘는? 아니면 어떤 일자리를 찾거나. 궁금해. 학교로 돌아가는 선택지도 있을 거고. 가자. 호박머리 뭐야? 아 이거 야 이게 키가 잠깐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잠깐만 다시 야 이거 키가 다시 안돼 다시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이거 집에 가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방금 왜 당황했냐면은 이 키가 도저히 이게 그 악보대로 누를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태여가지고. 유령? 아,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아까 그 동상이잖아. 그 알폰스 누구? 호박머리 죽음. 마이크로 PC? 열람실인가? 이력서 밥타그 67년생 경력 채굴 공사 드릴 잘 뚫음. 아 네 ARCTYZA님 12개월 구독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알크 티저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1년 구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사회주의 자체는 뭐야? 세상에. 자선이 곰돌이는 뭐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세뇌를 시킨다고? 저 자선이 곰돌이가? 단검이나 물약을 든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진 남자가 아니라 뭐? 핑크색 악몽이라고. 지루해서 죽을 뻔했지. 온종일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이웃집 엔진을 고쳐주는 걸 도와주는 그딴 거 말이야. 자선이 곰돌이가 풀렁크 할아버지 호버크래프트를 고쳐주다가 아 항상 라임을 맞춘다고? 자선이 곰돌이 사방의 위험이 역시 도서관이라 그런지 점프나 뛰기가 안 되네요. 3층이라 그랬지. 올라가자. 아직 검수 중이라 번역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검수 버전이라서 양해 바랍니다. 아, 원문이 원래 이럴 수도 있다고? 아, 그럴 수도 있지. 앵거스를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얘는 컴퓨터 못 하잖아. 전자 신문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령에 대한 단서를 찾는 거지. 1단계 화면을 본다. 움직여서 둘러본다. 하나하나 읽어볼까? 스탠리 포썸. 아 맞다, 포스. 아까 그 조각상이 포썸이었네. 지하가스로 인한 피해 다발사고. 성 루벤 랜턴 증후군은 지하가스가 대상에게 노출되면 몽유병을 겪거나 환각 증세를 혹은 혼령을 목격하는 증세를 일으키는 증후군입니다. 아, 그 헛개비가 보인 게 가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나저나 이거 사무엘 컬스는 12,000평 크기의 땅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말 귀신 리틀 줄. 말 호구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가 한 명 있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조 쉐이드의 영혼 리틀 조는 미지의 사건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광부입니다. 관짝에서 일어나 방문객들을 놀래킨다고. 이게 뭔 소리야? 절도사건 파이를 도둑질해 간다고. 대황파이만 남기고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대황파이가 뭐야? 올드 피겟트 철물점은 토요일 개장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 걔 누구였더라? 지금 같이 있는 애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하여튼 그 가게. 어 비. 점프 이름? 포썸 점프는 뭐지? 아 언덕 이름이 포썸 점프야? 자유로운 의견 게시판. 마을 남성분들은 인도에서 침을 뱉지 마세요. 따님들이 발목이 드러나는 스커트를 입지 않는지 확인하길 부모님들에게 당부합니다. 10대 소녀들이 보호자 없이 비속어가 섞인 유행어를 쓰고 팔짱을 끼며 보도를 막는 행위가 목격됩니다. 젊은 사내들이 매치가 맞지 않는 웃음꽝 수련 옷을 입고 세 가지 단서. 무덤에 갈 일이 있다는 건 어머니 묘지로 들른다는 얘긴가?
응? 쟤네들은 뭐지? 선생님? 오늘 밤 우리는 저와 낚시꾼 존스, 셀마 앤 포레스터가 준비한 시가 있습니다. 아, 저 가운데 있는 애 개구나. 셀머스 아니에요? 네, 최악의 학생에게.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이 시골에서 사는 삶에 대해 물어볼 때 이야기를 들려주지. 내 삶이 끝날 때 너밖에 떠오르지 않을까? 왜 내 차에 기스 냈니? 네가 한 거 안다, 브라이언. 이거 시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순서는 낚시꾼 존스. 두 개? 터널 장어들. 터널 장어. 무슨 느낌일지 나는 몰라. 어둠 속에 매 순간 순간 하루 종일 걸음 속에서 자라, 점액질 속에 살아. 하지만 내가 터덜터덜 걸은 길은 모르니 너희들이 삿대질하며 판단하긴 이르지. 터널 개구리들. 이 터널 장어에서 장어를 개구리로 바꾼 것뿐만 아닌가? 아, 좀 다르네. 터널을 좋아하지? 셀머스. 옆집 사는 애인데 몰라? 이 시의 제목은 포썸 스프링젠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 내 검은 폰을 하늘에 흔든다. 마치 신호탄처럼, 마치 기도한 것처럼. 하지만 신호는 없다. 인터넷에서 읽는다. 아기 얼굴 백만장자 사나이. 앱을 팔아서 하루 사이에 번 돈이 우리 감은 100세대보다 더 많이, 내 삶보다 훨씬 많이. 세상에 집 사는 일, 이젠 집 세내는 일로, 가족들에게 눌러붙는 일로, 백만장자 사나이. 아, 오늘따라 시가 길다? 평소 같지 않은데?
귀신 광부. 비는 묘지로 가고 그렉은 마을 역사 박물관, 앵거스는 포스터 먼덕. 주인공은 어디 가지? 생각. 내가 죽었을 때 셀머스가 시를 써줬으면 좋겠다. 닮았다고? 낡은 금고엔 뭐가 있을까? 되게 궁금하네. 와일드 어텀하고 틱톡은 쳤죠. 그럼 호박머리만 실패한 건가? 자, 내가 무슨 곡을 하다 말았지? 이건가? 이거 같은데? 호박머리에요? 노래가 하나 더 있는데? 둘 다 해보자. 호박머리.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이거 키가.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는데? 레이 A부터. 그냥 해봐야겠다. 패드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걸. 와, 씨, 존나 어려워. 아, 씨, 발 이거 어떻게. 야, 이거 키보드로 하면 어떻게 될까? 좋아, 좋아. 1, 2, 3, 4. 키보드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다시 간다. 15들어 간다. 아, 너무 빨리 누르면 안 돼. 아까 그 후반 파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배속 조절이 안 돼.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 진짜 아까보다 좀 낮았어. 딴 거 해볼까? 뭐야? 아, 못 친다 이제. 역사 박물관이 보수를 크게 했다고? 오. 어? 물고기인데? 물고기다. 물고기가 날아다님. 여기도 막힌대지.
점프. 아. 한 군데는 어디지? 아, 네, 보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엔 힌트가 안 나오네. 위쪽인가 보다. 저기부터 갈게요. 여기는 나중에 오면 되겠지? 오른쪽 위에부터 가자. 이 작품이 원래 번역이 굉장히 불투명하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막 시스템이 빡세가지고 번역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은 또 해내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하느라. 번역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버전은 검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제가 검수 버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가 되지가 않고. 뭐야, 두루미? 물고기를 물고 있는데? 이거 쳐봐야지. Go get dead angel face. 어? 왜? 쪽팔리다고? 틱톡을 연주했었나요? 나 기억이 안나네? 해보자. 자선이 곰돌이의 끔찍한 노래? 아 이거 안 쳐본 거구나. 해보자. 아 이건 좀 쉬워. 자선이 곰돌이 얼굴 보인다. 어우씨.
어. 딴 것도 한번 쳐보자. 못 쳐본 거. 이것도 쳐봤고, 이것도 쳐봤고. 다 쳐봤네? 아, 호박머리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자. 아, 이거 잘못. 아, 키를 잘못 봤어요, 저. 3이랑. 아, 나 잘못 봤어, 이거. 4랑 5랑 헷갈렸어요. 도서관 카드 준다고? 입맛이 너무 이상해. 타이어 맛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유령을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좀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때? 아 이게 뭐 무슨 범죄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유령을 찾으러 다닌다고? 농사지을 때 문제는 똥의 양이지. 동물이 없더라도 말이야. 진짜로 똥을 사던가 해서 여기저기 퍼다 날라야 돼. 미친 짓이야. 미친 똥이야. 막혀있네? 별개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어떤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토피아 절망편? 좀 그런 느낌? 주토피아가 이제 희망편이면 이건 이제 절망편 약간. 새로운 시. 한때는 화가 났었지. 인터넷에서 이게 신가? 돌아버리게 만들어. 정말 훌륭하시고요. 도서관? 비와 눈물? 뭐지? 오늘은 없겠지? 없네? 어, 누구 있다, 저기에. 안녕, 꼬마 아가씨. 리즈?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아마 딱 네 정도 키웠을 때 이 동상이 살아나서 내 창문으로 기어올라 볼까봐 걱정돼서 못 잠들고 누워있곤 했다 이 말이야. 첼레조프트? 겨울 준비 세일. 안녕 비. 안녕 메이. 진심으로 여기 불 살라버리고 싶다. 찌기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험금을 탄 다음에 딴 일을 하겠지. 이거 말고 잡히면 어떡하려고? 찌기네. 묘지 조사하러 가자. 공동묘지. 동상? 아니 무서운 얘기를 하니까 현실적인 얘기하고 있네. 괴담 같은 거 얘기하라고. 귀신 얘기. 이 창문 밖에 해골. 창문 밖에 평범한 낯선 사람. 그리고 웃고 있어. 은행에서 나온 사람. 아 갑자기 또 집을 압류하겠다는 걸 알려주러 왔어. 아 개무서운데 이건 좀. 심지어 주인공이 처있는 상황이랑 비슷한데. 야 지금 메이 집 담보 잡혀있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좀비 은행 직원?
최고로 무서운 건 정말 정말 지루한 거야. 맙소사 비아트리스. 채권자 좀비. 맞네. 여기 엄마 무덤이 있나 보네. 그니까 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까먹었었거든. 얘가 그거에 대한 사과를 다시 하는 거죠. 심상치 않은 음악이 나오는데? 안녕? 평범한 비서. 뭐야,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지? 슬퍼할 수가 없다. 삶이란 게 게임이었다면 최고 점수 목록에 있지 않았을까. 이분이 태어나셨을 적엔 최첨단 기술이 말이었었겠지? 독감에 의해 잠들다. 캐서린 피쉐. 겨우 14년 살다니. 어? 뮤직인가? 안녕? 아, 뮤직이 많네. 1번은 좀 아니겠지? 부업으로 결혼식 DJ도 한다고. 아, 아, 니를 락으로 채워줄 것이구만. 무덤 관리인, 장래 희망, 묘자리 파는 사람. 가면 되겠지?
응? 뭐야? 여기가 아닌가?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위로 안 가냐고요? 아, 맞다. 위쪽으로 가는 길이 있구나, 여기.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야? 야, 안 올라가지는데? 아, 왼쪽!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는데? 아, 이거 통과되는 거구나. 브래드 보이센 자전거? 그래, 3번이 정상이죠, 이게. 1번, 2번은 좀 사이코패스가 할 만한 대사고 3번이 정상이야. 야, 드디어 깨달음. 드디어 주인공이 본인이 쓰레기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고요. 와, 나 진짜 이 게임에서 내 이 대사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시다. 아주 깊은 깨달음 얻었고요. 싱크홀 문제. 아, 그래서 무덤이 어떻게 됐을까봐. 아, 진짜 좀 사이코패스 아니야, 주인공? 도대체 사고방식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인가? 아, 진짜 이 메이라는 이름에 뭔가 마력이 있는 것 같아. 뭐야? 나 위쪽이라 그래서 여긴 줄 알았어. 근데 반대쪽 막혀있지 않았었나? 아, 오른쪽. 대각선으로? 뭐야, 이제 올라가지네? 아까는 안 됐는데. 어? 얘네는 뭐지? 전령? 정신병원 탈출한 애들 같은데?
이상한 10대들. 아, 애들이구나. 좀 약간 오컬트에 빠져있는 애들 아니야?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다. 질문들? 첫 번째 질문. 그거 해본 적 있나? 그런 말쯤이야. 대답해라. 아니 이걸 왜 내 인생 주사위님 감사합니다. 일단 뭐라고 말해도 쟤네들한테는 상관없지 않을까? 그냥 뭐 굳이 그렇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되게 놀라지 않을까? 그래라고 해보자. 아, 네, 슈파르타님 존정무 감사합니다. 11학년 전 여름에? 오케이, 오케이. 수학 캠프? 아니. 다음 질문. 당신의 이상형을 묘사하라. 이상형? 키가 컸으면 좋겠고 옷도 멋지게 입고 똑똑한 데다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보러 지뢰. 너는? 레슬리. 뭘 원하지? 다음 질문. 가장 창피했던 경험은 무엇이지? 방구 꼈을 때? 고등학교 때 졸업 파티를 갔는데 드레스를 입어야 했고 슬로우 댄스를 출 줄 몰랐고 키스하려고 했는데
다 망쳤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뭔 소리지? 뭐야? 뭐지? 뭐 흑염룡 같은 거 깨어나가지고 페이퍼 타월 꺼내서 입안을 닦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해서 걔 목이 박혀가지고 아몬드 캔디를 씹어 삼키려던 중이었지. 하인딜법이 뭐지? 그게 그거죠? 인공호흡법이죠. 코란트 다토에 명치 압박. 아, 목 막혔을 때. 아, 맞아 맞아, 인공호흡이 아니라 헷갈렸다. 아, 죄송합니다. 목에 걸린 거 빼는 법. 맞아. 너무 다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바로 그 사건이구나. 조씨란 애가 트랙터를 끌고 파티에 왔었는데 트랙터 타고 집에 왔다. 아, 네, 에리스 에밀라님께서 2개 구독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개 구독 고맙습니다. 뭐한 놈들이야 얘네들? 아, 네, 부침용 두부님 3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어 잠깐만, 뭔가 타격음이 들린 걸로 봐서는 으짜 으짜 어우. 이제 리틀 조의 무덤을 찾으면 돼요. 이 묘비들을 눌러지는 것마다 찾아보는 거지. 어? 찾았다. 말 무덤? 위인가?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뭔가 어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막 저런데? 위로 점프해가지고 휙. 묘비 위로 올라가 볼까? 이런데? 벽을 막 두들기는 거지. 어? 관이 나왔네?
오! 뒤에서 누가 보고 있다고? 어? 그.. 얘 납치해간.. 그놈이다. 리틀 조의 망할 해골. 안녕.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밤에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는 있는데 왜 엄마는 왜 밤에 안 보이지? 뭔가 이상해. 일찍 주무시는 거라고? 근데 항상 따로따로 보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아, 야근하신다고? 아빠가 엄마라고요? 그릴드 치즈 먹는 중.
자자. 어둡다.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올라가는 건가? 사막인가? 어? 뭐야, 거대한 고양이? 뭐시 뭐시? 그렇다. 왠지는 몰라도 당신을 보자마자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당신 신인가요? 아니다. 몇 초 전에 작은 창조물이 여기로 오고 있었노라. 그리고 내가 신이냐고 물어보고 있도다. 그리고 나는 신이 무엇이냐 물어보노라. 귀한 존재. 구멍? 싱크홀 말하는 건가? 그들의 발굽으로 구멍을 만들고 있도다. 생명의 메아리들을 끌며 이곳저곳을 방황하노라. 뭐지? 벼룩이나 진드기 모양 같지 않았어요, 방금? 하늘을 닫는다고? 만물의 중심에는 구멍이 있다. 그것은 항상 자라고 있다. 별들 사이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오고 있다.
아니 뭐 이런 꿈을 꿔? 아 이거 그냥 꿈이에요 이건. 개꿈인 것 같은데? 아, 네, 큐베님 후원 감사합니다. 들르라고? 뭐지? 앵거스는 어디 간 거지? 철빈? 아, 어디로 가볼까? 그렉한테 갈까? 비한테 갈까? 그렉한테 가보자. 비? 비한테 가보자고? 근데 이거 뭐 호감도 있어가지고 한 명한테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쟤? 일단 별 보러 가자. 별 보러 가는 데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일단 별 좀 보러 갈게요. 아, 여긴 교회 있구나. 아디나 아스트라. 무슨 탐험가인가? 등산가 콜. 콜은 평평한 곳 출신이었단다. 중서부? 아디나 별 8개 봤지 이제. 이게 그냥 이제 별자리를 보는 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걸까? 아까 봤던 애가
뭐 외전에서 주인공으로 나온다며. 그거 나중에 나오겠지? 분명 연결이 돼 있는 얘기일 거란 말이야. 아무튼간에 오늘 케빈이래. 나이트 인 더 우즈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무리할게요. 케빈 인 더 우즈라고 할 뻔. 그래서 내일 한 서너 시 오후 중으로 켜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마저 보고 싶으신 분은 내일 오후나 아니면 그때쯤 오시면 되겠습니다.